소리가 날 때가 있고 아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분석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어? 아 정말 그랬네 이거예요. 아 소리가 난 때가 있고 어 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 소리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거를 categorize를 안 한 거죠. 오만 자음 중간에 낀 오만 보는 거예요. 무조건 자음 중간에 있어야 돼요. 오랑 다른 variation이 섞여 있는 거는 제가 다음 교과서에 좀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찾을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오, 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그럼 바로 가서 찾을 수 있게끔. 가장 대표 소리. 우리가 오를 생각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소리가 뭐예요? O잖아요. O, right? You would always think of O sound, 그렇죠? 그런데 한국말에 있는 오 있죠, 오. 오랑 달라요. 근데 최근에 제가 또 부트캠프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오를 발견한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발음이 궁금해서 같이 복습하면서 거기 챕터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또 말씀드릴게요. 유아 파닉스에서는 오 다음에 자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가 있을 때 얘는 오우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꼭 이가 없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났을 때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그 외에 어떤 단어들이 나왔을 때도 같은 레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No, rope. 자, 이 입모양을 보실 때요. 오를 너무 크게, 처음부터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히 영국 소리가 나와요. 뭐냐면 now, rope, jug. 이게 영국이에요. 미국에서는 더 오므린 다음에 더 바늘구멍 만들고 끝나요. No, 이렇게 딱 하시면 돼요. rope. 영국 발음으로 갈 거면 전체를 다 영국으로 가세요. 일관성 있게. 근데 어떤 발음은 영국 발음했다가 어떤 거는 들어가면 완전 짬뽕이 돼요. 정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얘 뭐지? 듣는 사람도 혼동을 해요. 왜냐면 듣는 사람도 아 이 사람이 영국의 코드를 쓰는구나 하면서 영국 코드로 지금 스위치를 바꾸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코드로 써버리면 와? 뭔지 아시겠죠? 네. No, rope. 제 입모양 계속 보세요. Joke. 주는 항상 옥물이고 시작해야 돼서 gold, gold가 돼요. gold. 그리고 이 L 끝소리는 리을 발음 아닙니다. gold. 저의 입모양 안에서는 혀를 아무것도 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gold가 아니에요. gold 하면서 목구멍 공간을 충분히 열어주세요. gold 하면서 내가 젓가락 넣었을 때 이거 토할 것 같은 목구멍 열림 있죠? 그 상태를 유지하시는 거. 실제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L 끝소리를 어떻게 하는지 Dark L 검색하시면 그런 설명이 나오기도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No, rope, joke, gold, fold, home, open, close 이렇게 가세요. 안 그러면 close, open 이러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일관성 있게 더 오므리고 완전 더 줄여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오는 이제 오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이제 네 개 더 남았어요. 아 소리, 아 사운드, 합. 항상 J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므리라 그랬어. 제발 오므리세요. 안 그러면 잡이 돼요. 잡이 아니고 job이에요. job. 그래서 job search 해야 돼. 뭐 job 찾고 있어. good job 뭐 이랬을 때 웃지 마세요. 진짜 소리를 하는 건데 그걸 웃으면은 안 되죠. lot, cut, not, stock, taller. 그 다음에 여기 오 두 개 있죠. 첫 번째 오는 뭐고 두 번째 오는 뭘까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는 제가 컬러를 두 번째 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요 소리겠죠? Not enough hint. 첫 번째는 row예요. row, but 하셔야 돼요. but. 어느 누군가 옛날에 로봇이라고 써버린 거예요. 로봇. 그랬더니 이 bot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는 외래어로 정착이 돼버려서 뭐든 뭐 bot이래요. 뭐든 bot, bot, what's bot? It's but. 차라리 처음에 누군가가 but을 했으면 무슨 밭 이렇게 됐을 텐데 이게 시작을 누가 했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그죠? 로봇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로봇까지 했는데 요즘은 뭐 로봇 하니까 로봇까지는 온 것 같아요. 저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면 밭이라는 단어 분명히 한 90년,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보디라고 했거든요. 어떤 외래어
그쵸. 뭐 상점이나 무슨 뭐 홍보 매체나 뭐 다들 보디가드, 보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보니까 뭐 안마 의자, 그쵸? 바디라고 쓰더라고요. 바디.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소리를 접하면서 일관성 있는 소리를 접한 사람은 바디를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도 이제 외래어 자체도 지금 바뀌고 있어요. 몬스터. No, it's not monster, it's monster. 심지어는 영국도 몬스터는 아니에요, 사실. 몬스터, 뭐, 이 정도겠지. 몬스터는 아니거든요. 몽키, 막 이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게 표기법이 틀린지도 알수 있고요.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는 것도 알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아세요. 자, 플럼이 또 있어요. 플럼. OF에요. 이렇게. 이 정도예요. 아, 뭐, 그 정도야, 뭐. 딱요 입술. 이거예요. Okay? Color, color. Done, done. G-O-N-E는 gone이었어요. 얘는 done. 너무 다르죠? Month, other. 이거 other로 다 알고 있어요. 아, 누가 처음부터 other이라고 표기를 한 건지 진짜, 진짜. Other, other. 어쨌든 저는 일관성 있게 미국 발음이에요. Another, another 아니고 another, brother, mother. 어떤 거는 두 개로 나눌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걸로 일관성 있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이 참고 자료로 쓰는 Focus on Pronunciation이라는 책에 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Now, all sound. 이거는 이제 턱을 길게 내밀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턱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앞니 두 개가 보이면 돼. 되게 재밌는 사실은요. 저는 다음에 이제 이원 라방을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발음 기호 자체도 나라마다 뭐 쓰는 지역마다 그 발음 기호를 읽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읽는 게 다를 수가 있어. 그게 바로 액센트가 만들어지는 경로고요. 그렇지만 소리 자체는, 발음 기호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일관성 있게 이 발음 기호를 봤을 때, 라고 발음을 하는 걸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우선은.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이나 호주에 되게 오래 사셨어요. 이 라방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저 소리는 dog, 이건데 왜 라고 가르치지 마? 이럴 수 있어요. That's fine. If you think that way, that's fine.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발음교를 봤을 때 라고 가르치는 거는 제가 있는 미국이라는 지역, 저는 특히 동부, 서부, 중부에 다 살아봤어요. 살아봤을 때그 많은 세월 동안 들은 소리에 의거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국이나 호주나 뭐 어느 다른 나라 인도나 가서 요 발음교를 봤을 때 거기 나라 사람들은 오라고 발음을 예를 들면 해요. 그러면 이제 일관성 있게 그걸 쫓아가셔서 일관성 있게 그걸 내 거를 만드시면 오케이, that's fine. 어쨌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하나를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dog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dog 요 발음을 제대로 하는 방법은 앞니 두개턱 내리고 dog, boss 이것도 보스 보스 아니고 boss, loss, lost, gone, gone, cross, cross 아니에요, cross. Long, soft.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tomorrow 해볼까요? tomorrow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얼렁뚱땅 하고 있어요, 발음을. 다 하나하나의 음소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고 사전에는 그거대로 소리를 내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예측을 해요. 마음대로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tomorrow일 것이다 해서 tomorrow가 된 거예요, 한국에서만. Okay? But it's actually tomorrow, 그리고 sorry, 이것도 다 소리예요. sorry, 아시죠? 소리 아닌 거? Ross, yeah, that's good, okay? 그래서 옛날에 그 전지현이 드라마에 나와서 sorry 막 그랬잖아요. 그쵸? 미국식 발음 한 거예요, 제대로. 네. sorry, 그러면서 막 웃잖아요. 발음 진짜 막 원어민스럽다고. 막. 왜 웃을 일이지? 원래 그런데. Right. Soft, right.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O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다섯 갈래로 나뉘는 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경계선도 없었고 그냥 O는 O인가 보다 대충 발음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섞이게 된 거죠. Dog하고 duck야? 너무나 다른데. 네, 그거는 발음을 부탁해. U 소리가 또 있어요. U. 그러면 얘도 쭉 바늘구멍으로 쭉 가세요. Do, to.
who, to 얘네 둘 다 똑같아요. 발음 to, to. 그러면 예를 들면 to, to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to, 이를 꼭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to, whom, whose, lose 이렇게 돼요. 어? 다섯 개 다 했어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그럼 이제까지 오에 대해서 좀 이거는 내가 대충 한 것 같은데 정확한 소리는 뭐예요?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지금 아오 그냥 오가 아니에요. OW에 속하는 거. OW는 방금 봤잖아요. OFF는 어떻게 발음? Off예요. 걔는 또 strawberry. Off. Of. Off. Of. Off. Off of. 이렇게 되는 거죠. Off of 뭐 이럴 일이 없어요. 정확히 소리를 알면 Off of. Dog 발음 오늘 처음 하셨다고요? 앞니를 볼 입술에 힘이 많은.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연결해서 제가 좀 따라 도와드릴게요. 궁금하시면 저랑 하셔도 됩니다. 지금 dog 그냥 dog 하세요. dog 뭐예요? 영어. 제가 그래서 그림을 이거 미국 친구랑 그린 거거든요. 미국 친구랑 그렸어. 우리가 같이 해야지 이게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거의 직사각형을 그린 거야. 이거 no rope, joke, gold, fold, home, open, close. Perfect! 평생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다 들쭉날쭉? 그냥 오는, 그쵸. 그냥 대충 뭐 이럴 것이다. 이 정도로 많이들 읽잖아요. 네. 이제 정확하게 소리가 나왔어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요. 다 일관성 있게. hop, job, a job, lot, cut, not, stock, color, robot. Very good. 너무 잘했었어. 네. Wow. Very good. Okay, next. Now it's of 소리야. Of, color, down, month, other, another, brother, mother. Oh, very good. Another, brother, mother. Very good. Next is dog, boss, lost, gone, cross, long, soft. Long 할 때 살짝 long 되려고 그랬어요. 민중 담기면 안 돼요. 여기 open 해주세요. Long. cross 할 때 이 R 굴리는 게 좀 힘들거든요. 우와 네. 이렇게 돼야 돼요. cross. 네, 그렇죠. 그래서 wrong 있잖아요. right or wrong 할 때도 이 발음이고요. 아까 sorry 할 때도 이 발음이었고 tomorrow 할 때도 strawberry. tomorrow. 우 발음. do, to, who, to, whom. Whom, whose, lose. Right. 이게 L-O-O-S-E가 있어요. 똑같이 우 발음인데 걔는 loose 하셔야 되는 거고 얘는 네. lose예요. Lose. Very good. 네. 잘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